머리 위로 하트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? 와, 2층까지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.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미스트롯2에서 제가 쓰러집니다 라는 곡으로 불렀던 곡인데요. 어떤가요? 잘 들으셨나요?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미스트롯 예선에서 불렀던 곡인데요. 홍진영 선배님의 사랑은 꽃잎처럼이라는 곡입니다.
박수를 안 쳐주신 거죠? 너무 진지하게 마스크 끼시고 이렇게 보고 계셔서 살짝 제가 긴장을 더 했던 것 같은데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미운사네입니다. 재밌게 즐겨주세요.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 같은데 너무 영광이고 또 강원도 인제에 제가 두 번째 오는 거예요. 말을 너무 빨리 하죠? 강원도 인제에 언제 와봤냐면요, 강원도 아리랑 촬영 그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었어요. 그때 인제 황태 덕장에서 그 황태들이 쫙 걸려있는 데서 막 이렇게 아이돌처럼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땐 굉장히 추웠거든요. 근데 이렇게 뭔가 딱 1년 만에 오는 것 같아서 뭔가 더 감회가 새롭고요. 그때 황태의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갈 예정입니다. 여기까지 제 사담이었고요.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와도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
두 명도 딱 켜주시고 제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어머니들, 아버님들 다 좋아하시는 곡인데요. 임영웅 선배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곡입니다.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곡이 저의 마지막 곡입니다. 뒤에 너무 대단한 가수들이 많으니까요.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. 황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